당신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나요? 이른 새벽 출근길,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길, 첫 입학의 설렘을 아는 등교길,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희망의 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만남을 이어주는 길, 그 길에 함께하는 이름, 해피모먼트 해피 디트로 대구교통공사. 1997년 첫 운행을 시작한 1호선은 대구 시민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 개통한 2호선은 대구 시민에게 편리함이었고, 2015년 개통한 하늘을 나는 열차 3호선은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을 아우르는 대구의 대중교통 종합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3개 노선, 총 91기역을 드나들며 대구 시민의 발이자 일상의 동반자가 되어온 대구교통공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균형 발전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이끌며 대구 지역의 성장 파트너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디트로는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달립니다. 체계적인 통합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 대구교통공사는 내진 1등급 확보와 91개 전 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더 나아가 3호선 전동차의 핵심 장치인 감속기 자체 정비 능력을 확보해 정비 품질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5G를 이용한 실시간 안전점검 모니터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힘쓰는 한편, 고객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전 역사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철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트로는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싣고 달립니다. 국가 고객 만족도 1위에 빛나는 대구교통공사의 고객 만족 서비스,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도시철도 지하터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인 양방향 전기 집진기를 운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초미세먼지 관리로 가장 깨끗한 청정 대구교통공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교통공사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착역 정보를 제공하는 승강장 안전문 역명 부착 사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감성 안내 방송 등 가슴에 와닿는 이벤트로 고객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고객이 주체가 되는 디트로 문화 한마당을 열어 다채로운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트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싣고 달립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선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용응답형 교통체계 DRT를 운영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및 대시민 이동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주도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마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동이 자유로운 대구를 만드는데 대구교통공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교통공사는 1호선 하양연장 개통과 4호선 건립 예정으로 도시철도를 넘어 광역철도로서 자리매김하여 편의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입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보다 멀리, 보다 넓게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디트로는 나누고 또 채우며 달립니다. 청년 문화와 윤리 경영을 선도하며 시민과 늘 소통하는 대구교통공사는 2015 공기업 최초로 장애인 양궁단을 창단했고, 지역사회 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노사 평화 실현으로 지역의 노사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며 평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천하는 대구교통공사는 철도 유관기관 및 지역공기업 중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후원협약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따뜻한 행복을 싣고 달립니다. 당신이 가장 안전한 순간에, 당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기본을 생각합니다. 더 편리한 세상과 안전한 일상, 모두를 움직이게 하는 힘. 해피 모먼트, 해피 디트로. 대구교통공사.